남평원으로 왔고요. 일단 잭과 콩나물을 먼저 찍을까 하는데 어디였나 지금 가물가물합니다. 아래쪽이구나. 그 전에 이쪽 저번에 좀 파다가 말았었는데 좀 더 파볼게요. 여기는 200루피였나? 그것만 주는 게 맞나 보네. 괜히 설레었잖아. 뭐 지금 소라패도 나와도 되고 루피가 나와도 됩니다. 많이 주는데 하나에 60루피인가? 20? 결국 빨간색이었어. 오나요? 안 오네요. 너무 높아서 그런가. 자, 이쪽 든 거는 다 간 거 같고 제일 위쪽 갔었나 가물가물한데 갔겠죠? 이쪽도 갔고 여기 세 구역 다 갔고 여긴 없고 여기도 지금 없죠? 저 양쪽은 아직 안 갔고 이 베레곤인가? 팅클 마지막 한 명이 어디였지? 기억력이 좋지가 않네요. 이쪽, 여기 땅파 썼던 것 같은데. 썼죠? 아니다, 그냥 비경이 이쪽이고 들어왔던 데고 지금 아직도 가시덤불 있는 나무들이 밖에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가야 되나. 아이고 잘못 눌렀는데 마칠 때가 한참 넘었어요. 이것도 지금 분할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알아서 하면 되고 일단은 우리의 친구 팅크를 보러 가야죠. 자. 사용제 조각 맞췄고요.
27개의 행복이 더 남았다고 하네요. 뭐야? 창탄한테 물어보면 알려주나 보네요. 넌 없지. 공부의 사연 초 팅클이래. 피콜족은 뭐 만나보지도 않아서. 그쪽이 좀 남아있으려나 싶긴 한데. 거기도 녹색을 원하겠죠? 아, 저번에 여기 밟고 나갔던 곳인 것 같은데. 아, 또 빨간색이야. 확실히 27개보다 많이 있죠? 조각이? 게임 설계가 이상한 것 같은데. 빨간색만 나와도 27개를 넘어버리는데 신기하네. 사다리가 나오네요. 지금 빨간색 너무 많아요. 녹색을 달라고 차라리. 오, 부메랑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. 꽤 쏠쏠하게 잘 쓰고 있는 부메랑이. 내려가지 마. 아, 미안. 커브는 어떻게 하는 거야? 멀리 나가긴 하는데, 아, 누르고 있으면 꺾이네요. 못 찾은 행복 27개는 뭘까요? 일단 저기 발판도 아직 안 생기고. 해야 나오는 게 27개가 아닐까 좀 억측을 해보는데. 일단은 마을로 돌아왔고요. 혹시나 또 있나? 보고 있지만 없죠. 만에 마을 투어나 좀 해볼까요? 애들이 다 집에 갔구나. 동네 멍멍이들. 안 해주네요.
가끔 핏국이 나와 있던데. 빵집? 빵집은 처음부터 맞추기가 안 돼서 가질 않았었는데. 역시나 뭐 되는 게 없네요. 빵 냄새가 좋아 뭐 이러고 끝날 것 같은데 왜 또 올라가니? 역시나 일단 올라오긴 했는데 갈 데가 없어서 내려가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어차피 길이 없어서 못 가고 옆집 고양이는 대화조차 안 했을 테니까 뽀뽀가 없어졌네요. 이런 망한 뽀뽀들. 뽀뽀는 도대체 왜 있었던 거지? 하긴 동물들이 대거 안 보이기 시작하는 다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서 이쪽 집 피콜들은 안 맞춰주시고 여긴 맞춰주나요? 여기도 안 해주네. 주문 받나요? 요건 몸매겠죠? 상점은 뭐 여기서 뿌리니까 안 가도 될 것 같고 그냥 떨어지죠. 헐. 저 왜 뒤집혀 있지? 집을 나갔다 와서 그런 거 같은데. 그래도 뭐 안식처인 여기가 있으니까. 신통신이나 두 번쯤 더 사면 돈은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. 어? 생겼다. 내일이 생겼네요. 집 하나 더 짓는 건가? 아, 저 중간중간에 몬스터로 표기되는 때 나비가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. 또 있나요? 원해 주나? 내리 해줬으니 딘도 가봐야 되나? 우리 딘? 일단 서서
어차피 검술은 다 배웠어요. 80까지 있나 보네. 400 높이를 더 써야 되는. 일단 이쪽을 가야 되는데 여기 뭐 없고 공구산 피코드도 한번 만나볼까요? 그 전에 대인한테 가서 조각 맞추기를 하는지 보죠. 해주네. 설마 저기 늪지대 뜨는 건 아니겠죠? 늪지대 맞네. 아래메이죠. 저기 꽃 표시 하나 더 있었는데 딘도 줬으니 프레일을 지었나? 걔도 주겠네요. 역시나 넘쳐나는 빨간색 늪지 되겠죠? 결국 늪지대를 한번 더 가야 되네요. 일단 뭐 늪지대 먼저 가죠 그럼. 지금 두 군데를 가야 돼서 가기 편한 아래부터 갈게요. 활을 더 빨리 쏠 수 있나 본데 그거는 뭐 지금까지 대충 쏘고 있어서 그닥 와닿진 않고요. 빵을 땅을 더 빨리 파는 건가요? 다 잘 판다니까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붙으면 어떻게 넘어가더라? 도메랑 일단 세팅하고 성으로 갈 게 아니지. 못 넘나요? 이것도 줄여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.
자, 왕가의 계곡 다시 들어왔고요. 아이고, 귀신한테 잡혀서 몇 대를 맞는 거야? 어, 또 잡혔어. 왜 이렇게 잘 잡히지? 제 전인가 뭐 그렇게 서 있었던 것 같아서 왼쪽으로 왔습니다. 팻말 없나요? 아이고 실패했네. 그럼 일단 위쪽 왼쪽에 대고 왼쪽에 대고 처음과 같이, 그러니까 위로 오른쪽이구나. 여기서는 그 다음에 왼쪽인 것 같아요. 위로겠죠 뭐. 말았나? 아니면 중간에 좀 헷갈려서 다른 데로 갔었나? 어, 기억 안 나는데. 왼쪽? 맞나 보네요. 위로. 웬 틀렸나 보네요. 이런 위, 웬, 웬 있으면 맞네요. 위, 왼, 왼, 위, 오른쪽. 두 번째 전과 같이 왼쪽이 아니라면 위인가? 아, 하나 착각하고 있었나 본데요. 어떻게 올라가지?
여기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. 해주시네요. 로덤 하나가 열렸습니다. 또 있네. 각형 많죠. 아, 또 여기야? 바람의 유적 쪽에 뭔가 계속 몰려있네요. 이제 없는 듯. 단이 위쪽으로 올라가 보죠. 이쪽에 동굴. 뭐야? 삼각형 많이 있어요. 네모만 아니면은 괜찮은데. 다리 생기나? 들어갈 수 있게. 구멍이 하나 생겼네. 조각을 많이 준비해 두고 있을게. 이건 뭐지? 무슨 조각? 이번에 이렇게 많이 나올 게 아닌데, 그동안 안 와서 계속 나오는 걸 거예요. 다른 데도 그렇고. 나갔다 오면 또 맞출 수 있나? 이제 끝이네요. 무덤 속에 쉬었다 가라는 죽으란 얘긴데. 또 빨간색. 자, 나비알로염 수영이 빨라졌습니다. 빨간색. 여기는 이미 왔던 데고. 이 유령 조각 맞추기 안 해주나? 불했죠. 여기 지금 무덤 통과한 느낌인데. 나가서 궁금한 게 이 위쪽 어떻게 들어오는 거지? 밑에서 올라오는 방향이 뭔가 있나 본데. 여기 그건가? 처음 들어왔던 그 입구. 알 수가 없으니 가보면 알겠죠 뭐. 맞는 것 같아요. 여기 가보려고 했더니 진짜 가보긴 했네요. 팅클한테 가서
몇 개 남았는지 물어보려고 했더니 땅을 파야 돼서 귀찮긴 한데 좀 빨라졌다고 하니 파보자. 빨라진 거가 확실한 것 같네요. 20개 남았다 겁니다. 진짜 많이 잡긴 했네요. 자, 공구의 산을 한번 가보죠.